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덕분에 설립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긴급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11월 4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등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하이브가 전 세계 엔터 산업의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덕분에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소식에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약 4,5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매출액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나 증가한 것으로 하이브 설립 이래 사상 최고의 3분기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의 3분기 매출액에 이어서 하이브는 2020년 3분기에 약 95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하이브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3분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비기트 뮤직, 세븐틴과 프로미스나인의 플레디스, 엔하이픈의 빌리프랩, 레사라핌의 소스뮤직, 뉴진스의 어두워, 지코의 코즈 등총 6개의 뮤직 자회사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브가 2020년 3분기에 이 같은 엄청난 실적을 달성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결정적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이브 관계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3분기 하이브 총 매출액의 약 65%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그룹들이 3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